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푸르드스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소심한 그녀의 어프로치, 미운의 미유입니다. 조용한 말투와 쓸쓸한 분위기의 성인 여성으로 낯가림이 심하고 내성적,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녀지만 의외로 푸르드스한테 보이는 어프로치는 꽤나 적극적이며 진지합니다. 등장 초기부터 현재까지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떡밥이 나오고 있는 그녀로 2012년 크리스마스 파티 버전에서 피에게 줄 선물을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거나 신에도 맥스의 대사에선 사실상 고백을 하는 등 피에 대한 연애 감정을 느끼는 듯한 이미지를 보입니다. 또한 18년 11월 말 가차와 함께 나온 와이드 극장 66화에서는 어른의 연애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SSR 카드의 대사들은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요염한 대사가 꽤 인상적입니다. 한창 결혼에 민감한 그녀, 와쿠이 루미입니다. 전직 비서 출신이었지만 직장 상사의 막장 행각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 직장을 잃고 방황하던 중 푸르드서를 만나 아이돌 업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푸르드서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기에 푸르드서를 모모군이라 부르면서 알게 모르게 친근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특훈 후에는 대사반이 작업 멘토로 변합니다. 처음 나온 레어카드에서도 그런 기믹이 있었지만 SR 이후로는 더욱 연애 용도가 짙어지는데 특히 SR카드 아름다운 신부에서의 친밀도 맥스가 될 때의 대사는 매우 애절하면서도 달달한 느낌을 냅니다. 한번 벼랑 끝에 몰린 상태에서 만나 운명적인 존재이니 이 정도의 사랑은 당연해 보이네요. 프로듀서한테서 운명을 느끼고 아이돌이 된 야마토 나데시코, 모리노 린제입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프로듀서와 만난 린제는 프로듀서의 오해가 많은 대사 때문에 자신한테 고백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이 사람이 자신의 운명인 남자라고 생각하고 아이돌 제의를 받아들여 데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이돌 활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프로듀서를 위해서라는 수동적인 목적으로 활동을 하며 항상 가지고 다니는 집인형마저 프로듀서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연정이 깊은 소녀지만 현재는 같은 방클걸 멤버들과 함께 아이돌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도 함께 말이죠.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연약하다. 푸르드서를 의지하는 위원장 타나카 코토바입니다. 항상 무겁고 진지한 그녀인 만큼 푸르드서에 대한 태도도 남다른데 언뜻 보면 진지하고 성실한 속성이라 어른이 푸르드서를 신뢰하며 믿고 맡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가끔 대사들을 보면 연상이자 같이 일하는 파트너를 넘어 무언가 연심해 보이는 대사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특히 SR 카드들은 대부분 푸르드서에 대한 연정을 아예 드러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후레아이 장면 중 하나인 항상 자신 곁에 있어다라는 대사도 참 농도가 진합니다. 신데렐라 걸즈 대표 얀데레 사쿠마 마유입니다. 2차 창작을 넘어 공식적으로도 얀데레 속성을 보이는 아이마스 대표 얀데레 사쿠마 마유. 원래 다른 사무소에서 독자 모델을 하고 있다가 푸르드서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푸르드서의 회사에 입사했다는 무섭다면 무서운 경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푸르드서에게 냅다 운명을 느꼈다고 말할 정도로 푸르드서에 대한 사랑이 일직선 러브, 다른 아이돌들과의 사이가 좋다는 걸 의식하는 듯한 대사의 경우는 훌륭한 얀데레의 표상, 이때는 눈이 하이라이트마저 없어집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런 진한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역시 1위는 얀데레퀸 마마유죠. 아예 공식에서부터 대놓고 얀데레라는 키워드를 심어서 내보인 아이돌인 만큼 푸르드서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고 깊고 어둡고 무섭습니다. 마유를 기준으로 사랑이 무거운 후배들이 둘이 더 등장한 것 같아서 참 무섭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푸르드서에 대한 사랑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